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이 2020 미국 내 앨범 판매량 1위를 기록하였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1월 8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앨범들의 순위를 보도하였는데요.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Bad Odor Soul 7 앨범이 2020 미국 내 앨범 판매량 1위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Bad Odor Soul 7은 2020년 한해 동안 총 65만 장이 판매되어서 미국 내 앨범 판매량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에 이어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앨범이 총 48만 장이 판매되어 미국 내 앨범 판매량 2위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탄의 또 다른 앨범 BE가 1년 동안 총 25만 장이 판매되어 2020 미국 내 앨범 판매량 5위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의 앨범 두 개가 2020 미국 내 앨범 판매량 순위에서 톱 5에 오르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어서 해리 스타일스, 빌리 아일리시, 퀸, 비틀즈 등의 앨범이 2020 미국 내 앨범 판매량 순위 톱 10에 올랐다고 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2020년 한해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앨범 톱10에 방탄의 앨범이 두 개나 포함된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한편 방탄의 Bad Odor Soul 7이 2020 미국 내 앨범 판매량 1위를 기록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미국 및전 세계의 방탄소년단 팬들은 앨범 판매량 1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어워즈에서 올해의 앨범 후보에 당연히 올랐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음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앨범 판매량 1위를 기록해서 엄청난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